다음 뉴스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원한 비 소식은 오늘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심은 콩밭에 나온 농민. 살수장치인 스프링클러를 뽑아 이리저리 옮기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한 곳에 오래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모내기는 이제 겨우 절반을 넘겼습니다. 저수율은 날마다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더 길어지면 모내기도 포기하고 밭작물도 걱정입니다. 너무 가물어요. 아주 그냥 뭐 숨거나도 다 죽어불고. 가뭄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맑은 날씨에 나들이 인파는 늘어납니다. 선체로 패들포드도 타고 호흡을 맞춰 노도 척척. 해양 레저 스포츠 교실은 온종일 체험객들로 붐볐습니다. 덥길래 바다 왔는데 여기서 해양 스포츠 즐기니까 더위도 날아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너무 좋아요. 악기를 든 부부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관객들은 웃음이 절로납니다. 광주 금남로와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6개에 이르는 세계적 극단들이 2인 상황극 등 평소 보기 힘든 거리 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해봤던 그런 것들이라서 되게 재밌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도 육지와 바다 모두 맑겠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